안녕하세요. 롱태성입니다. 제 두 번째 시간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도 강조해드렸지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요, 우리 사용자가 표시 형식을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셀서시 대화 상자에서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자 지정을 해주겠다, 그 의미예요. 가겠습니다. 그 셀서시 컨트롤 플러스 1번 셀서시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 탭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표시 형식을, 우리가 원하는 표시 형식을 찾을 수 없을 때 사용자가, 유저가 서식 코드를 이용해서 직접 표시 형식을 만들어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표시 형식 갖고 만족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쓰겠다, 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종류를 사용자 지정으로 선택한 다음에 형식 입력 상자에다가 기존 코드를 이제 수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새로운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형식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맨 앞에는 양수일 경우에는 샵 콤마 샵샵 0 이렇게 쓰겠다라는 뜻이고, 아직 안 배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콜론으로, 그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좀 해주고요. 요게 콜론이고 이렇게 밑에가 콧물이 새는 것 같은, 이게 세미콜론이죠. 그러니까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음수인 경우에는 네모가로 빨간색으로 주겠다라는 뜻이고, 가로 열고 샵 콤마 샵샵 0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또 세미콜론, 그 다음에 0.00, 그죠? 0 값일 때는 0.00으로 주겠다, 그 다음에 또 세미콜론, 그 다음에 텍스트일 경우에는 골뱅이 님 이렇게 붙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양음 영택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양 세미콜론 음 세미콜론 0 세미콜론 그 다음에 택.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텍스트일 때의 서식 코드, 그 순서대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서식 코드는 모두 4개의 구역까지 설정 지정할 수 있다. 또 각 구역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준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조건이 없는 경우 각 구역은 차례대로 양음 영택 표시 형식으로 지정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됐죠? 그 다음 특정 구역을 생략하려면 서식 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세미콜론만 사용하면 된다. 이거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특정 구역을 생략하려면 서식 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세미콜론만 사용해라. 그 다음 구역을 하나만 지정하게 되면 모든 숫자에 해당하는 서식이 적용되는 거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 두 개의 구역만 지정하게 되면 그 첫 번째 구역이 양수와 0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역이 음수에 적용이 된다. 그것도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구역만 지정하는 경우 첫 번째 구역이 모화근보다 양수와 0이 적용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구역이 뭐다? 음수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세 개를 연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입력 데이터가 셀에 나타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 문제의 보기 텍스트로 나온 예거든요. 세미콜론 세 개, 하나도 되고요, 두 개까지도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세 개를 줘도 되지만 하나, 세미콜론 하나, 세미콜론 두 개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미콜론 세 개는 어디서 나온 거냐? 시험 문제 보기에서 세미콜론 세 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써드렸지만 하나 또는 두 개도 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 형식 관련 도구인데, 얘는 이제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엑셀에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표시 형식, 퍼센트, 백분율, 쉼표, 그 다음에 자릿수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줄이는 거, 바로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자, 원화 표시는 말 그대로 통화예요. 통화기 때문에 숫자 앞에 통화 기호 붙여주고 천단위마다 콤마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고, 자, 이렇게 원화 표시하고 천단위마다 콤마 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백분율 스타일 곱하기 100 한 다음에 그 퍼센트 기호 붙이는 거 이미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327 같은 경우 곱하기 100의 효과 32700% 이렇게 붙는다는 거고, 쉼표 스타일 쉼표 붙이는 거죠. 숫자 천단위마다. 그 다음에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셀 서식의 그 사용자 지정이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그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 셀의 빈 열 폭만큼 원하는 문자를 넣을 때는요, 요 별표, 보통 우리가 이제 편의상 별표라고 그러는데 애스터리스크를 이용해서 애스터리스크 다음에 원하는 그 문자를 위치시키게 되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애스터리스크 다음에 요거 자체를 갖다가 주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샵 콤마 샵샵 0 주게 되면 요 표시 뒤에 별표를 줬기 때문에 별표가 추가되면서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밑에 것처럼 얘 다음에 앰퍼센드를 줬다 그러면 앰퍼센드가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 숫자 채워주는 거고. 그래서 그 이거 다음에 오는 문자를 폭만큼 채워준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죠. 결론적으로 이 애스터리스크 별표를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우리 엑셀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셀에서 데이터를 만약에 이제 1000을 입력한 다음에 1000을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정이기 때문에 컨트롤 1번 누른 상태에서 이제 셀 서식이 뜨고 사용자 지정 왔죠. 그럼 이 상태에서 별표 다음에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거는 또 별표를 채우고 싶다, 그죠? 애스트리스크를 그 다음에 샵 콤마 샵샵 0 좋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아까 애스트리스크 다음에 또 애스트리스크를 줬죠? 그렇기 때문에 애스트리스크 다음에 애스트리스크를 줬기 때문에 얘는 반복해라, 뭐를 반복해라, 얘 자체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이 됐다라는 거죠. 됐죠? 자, 앰퍼센트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숫자 서식 가겠습니다. 오늘 요번 시간에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숫자 서식 가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샵 우물정자, 얘는 이제 유효자리수만 나타내고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하지 않아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샵샵.샵샵 이렇게 주게 되면 지금 345 세 자리죠. 근데 앞에 샵샵 두 자리죠. 그래도 345는 유효한 숫자니까 걔는 나타내 줘야 돼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럼 3, 4, 5 다 나타내 주고 자릿수가 샵샵 두 개밖에 없다 손 치더라도 점 그 다음에 샵샵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는 문제는 뭐냐면 6, 7, 8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기 때문에 뒤에 거는 68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두 자리만 나타내면서 8이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서 반올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 7, 8이 6, 8이 되면서 줄어들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샵이라는 거는 특징이 소수점 앞에 있는 숫자는 무시를 못해요. 하지만 소수점 뒤에 있는 거는 자기 자리수만큼 반올림이 된다면 반올림에서 나타낸다라는 거. 그 다음에 0, 유효하지 않은 자리수에 0을 표시해줘요. 0이라는 그런 특징이 그 요 샵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0은 표시하지 않지만 0은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000을 줬어요. 그럼 45 두 자리밖에 없지만 앞에 0을 무조건 표시해줘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뒤에 유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00 6하고 0 나타내줘야 됩니다. 바로 0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 소유점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유효하지 않은 0 대신 공백을 추가해서 소점을 맞춰줍니다. 이건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일단 보셔야 돼요. 백날 뭐 말씀드려봐야 이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쉼표 콤마 천단위 구분기호 쉼표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쉼표 이후에 더 이상 코드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입력하지 않게 되면 천단위 배수를 표시해 줘요. 여기 보면 샵 콤마 샵샵샵 그 다음에 콤마 줘버렸죠. 그러면 이제 1,235가 돼요. 1,23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러냐면 콤마 다음에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5, 6, 7이 날아가는 거죠. 천 단위로. 그러면서 5가 반올림되는 숫자이니까 1,235가 돼버리는 거죠. 됐죠? 콤마 뒤에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글꼴색. 우리가 색깔이나 조건을 줄 때는 이렇게 네모 가로로 주면 돼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됐죠? 글꼴색이라든가 조건을 줄 때는 네모 가로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빨간색으로 줘라. 음수일 경우에 그런 경우 가로 열고 샵 콤마 샵샵샵 가로 닫고 그러면 마이너스 1, 2, 3, 4 줬을 때 이렇게 빨간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나요. 이게 여기서 이제 그냥 검은색이지만 빨간색으로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조건 이게 크다거든요. 이제 배우겠지만 100보다 크다 100보다 크면 이 조건으로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325.8이니까 325 그대로 나타내줘야 되죠. 샵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 .006이니까 뒤에가 8일지언정 00도 다 채워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샵 0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글꼴색하고 조건은 반드시
대가로로 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자, 요건 아까 말씀드렸었죠. 선택한 셀의 데이터 숨기기 시험에서 나온 건데, 그 세미콜론 3개를 주게 되면은 선택한 셀의 데이터가 안 보여줘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도 되고 두 개도 됩니다. 됐죠? 이건 뭐 직접 한번 지금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만약에 우리가 500이라는 걸 입력하고 난 다음에, 자, 컨트롤 1번 누르고요. 사용자 지정 와서 여기서, 자, 세미콜론 하나 안 보이죠? 여기 지금 보기에 보면 안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개도 안 나타나고 세 개도 안 나타나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없어지죠? 바로 그 얘기. 하나도 되고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아, 요것도 하나 더 하고 가야 되겠네요. 지금 위에 보면 0값의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한 셀에 그 0값을 숨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0, 여기 지금 조그맣게 잘 안 보이는데 0을 준 다음에 세미콜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그죠? 그 다음에 콜론, 세미콜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자꾸 세미콜론을 콜론이라고 부르네요. 또 세미콜론, 여기 좀 세미콜론이 두 개요. 그 다음에 나중에 텍스트 부분은 골뱅이로 하겠다라는 건데, 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지정을 주지 않고 그냥 세미콜론을 줘버리고 텍스트 때는 그냥 골뱅이 이렇게 주게 되면 선택한 셀의 0값을 숨겨줘요.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셀의 0값을 숨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엑셀 옵션에 가면 고급이 있거든요. 아시죠? 거기서 0값이 있는 셀의 0표시 그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해버리면 0표시가 된 그 확인란이 선택을 해가지고 취소해버리게 되면 0값을 숨긴다라는 뜻이죠. 자, 한번 직접 한번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 부분 우리 세미콜론 하나 두 개 준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다 10을 입력하고 0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00, 0, 그 다음에 텍스트 하나 입력할까요? 가나다 이렇게 입력을 했다 손 쳤을 때 지금 이 부분에서 0을 갖다가 없어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셀 서식 와서 사용자 지정 와서 제일 처음에는 0을 줬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세미콜론, 그 다음에 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이제 골뱅이 하나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0, 세미콜론, 마이너스 0, 세미콜론, 세미콜론, 그 다음에 골뱅이 확인 이렇게 되면 지금 0값이 그죠? 0값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코드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시트를 좀 바꿔서 예를 들어서 여기 10이 입력돼 있고 여기 0이 입력돼 있고요. 그 다음에 00000 여기 60이 입력돼 있다 치고 텍스트 하나 입력할까요? 자, 영어로 엑셀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전체 이 시트 자체에 0을 갖다가 없애고 싶다. 그럼 엑셀 옵션에 들어가서 아까 고급이라 그랬었죠? 고급에 오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0값이 있는 셀에 0 표시 현재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체크되어 있으니까 표시가 되는 건데 얘를 해제시키면 0값이 있는 셀에 0 표시를 해제시키면 말 그대로요. 0값이 싹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엑셀 옵션에 고급에 와서 0값이 있는 셀의 0 표시를 다시 체크를 해주면 다시 0값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0값의 표시 방법 그 다음에 선택한 셀의 데이터 숨기기도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 서식에 예 나와 있죠? 이거는 엑셀에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왼쪽에는 파란색 나는 부분이 입력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나는 부분은 이제 그 적용한 표시 형식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적용 결과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적용 결과 CA2를 선택하니까 원래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데이터가 이 표시 형식을 거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샵, 콤마, 샵, 샵, 샵이에요. 그러면 이제 콤마 앞에 있는 샵, 그죠? 그러면 일단 유효 데이터 1, 2, 3, 4를 다 나타내줘야 되는데 일단은 소유점 부분은 얘가 언급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일단은 세 자리마다 콤마 찍어줘야 되니까 1, 2, 3 어떻게 가야 되죠. 그런데 이 5가 반올림이 되지 않습니까? 5 이상이면 그러니까 얘가 5 이상이 이쪽으로 반올림 줘버려요. 그러니까
1,235가 돼버린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됐죠?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 가실 게 생기는 거죠.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 자체를 갖다가 이 데이터 자체를 1, 2, 3, 4, 5가 아니고 여기를 4로 제가 바꾸면 반올림이 안 되겠죠. 왜냐면 4, 4, 5입이니까 4는 죽여버리는 거 5 이상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엔터를 딱 치면 1,234 반올림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러분들 이제 그것만 눈치채시면 돼요. 5 됐죠? 5는 반올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형태인데 뒤에 뭘 줬나요? 점 샵을 줬어요. 점 샵을 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1,234는 그대로 와야 되죠? 1,234는 그대로 와야 돼요. 점이 있으니까 1로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샵이니까 한 글자 나타내줘야 되는데 얘도 보세요. 6도 반올림이 되는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5로 반올림이 돼서 1,234 그대로 오면서 점 5가 아니고 6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얘도 같은 논리. 자, 그 다음에 샵 콤마 가겠습니다. 샵 콤마. 얘 같은 경우는요. 콤마 같은 경우는 뒤에 세 자리를 날린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세 자리를 날리게 되면 7, 8, 9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됐죠? 그렇게 되면서 1, 2, 3, 4, 5, 6까지 오는 게 아니고 7이 또 반올림 되면서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 2, 3, 4, 5, 7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얘도요. 요번엔 샵 콤마 콤마 두 개를 줬어요. 뭐 두 자리가 다 날아간다는 얘기죠. 7, 8, 9 날아가고 4, 5, 6 날아가는 거죠. 근데 4, 5, 6 날아가면서 이 4가 반올림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1, 2, 3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샵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0, 그 00.0이에요. 그러니까 0, 0 앞에 소점 앞에 00은 1, 2, 3, 4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뒤에는 그냥 0.0이잖아요. 0, 0. 0.0인데 0, 5, 네, 5가 아니고 여기 6이 얘타 또 반올림 돼줘야 되죠. 그러니까 0.6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12.3 같은 경우도 자 0.0.0.000이에요. 그러면 0은 앞에 숫자 나타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0.012 나타내줘야 되고 점, 그 다음에 3 뒤에 00 없는 거지만 300 나타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퀘션마크 물음표 같은 경우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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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예요. 그러면 일단 123.4 자, 얘 그대로 나타내주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수 만족하니까 나타내주고 얘도 나타내주는데 뭐가 차이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 책에는 이게 소점이 안 맞춰졌지만 엑셀에서 실행한 결과 여기가 맞춰졌지 않습니까? 소수점이 됐죠? 바로 그런 효과예요. 얘는 소수점이 맞춰진다라는 거 아까 제가 엑셀에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뭐 언제 빨간색으로 주겠는가. 자, 요거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크거나 같다 이상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수 배울 때 배우겠지만 크거나 같다 이상.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대괄호 색깔 조건은요. 대괄호 다 기억나시죠? 만원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주고 샵 콤마 샵샵 0을 적용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9999는 9,999원은 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그대로 나타내는 거고 이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되면서 그죠? 세 자리 콤마 쉼표 찍었죠. 조건이 만족하니까. 그래서 조건하고 색깔은 네모가로 준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파란색으로 줘라. 95 이상이면 그 대신 샵샵점 샵 됐죠? 그럼 98이니까 그냥 98점 되는데 무슨 색깔로? 95 이상이니까 파란 색깔로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말씀드렸어요. 가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날짜 서식 부분인데 이 날짜 서식은 뭐냐면 YYMMDD에요. Year, Month, Day. 그래서 YY 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 연도 두 자리만 나타내줘요. 그 다음에 네 자리 주면은요 당연히 이렇게 연도 네 자리로 나타내준다. 별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월 같은 경우는 1에서 12 이렇게 한 자리 있는 월은 한 자리만 나타내고 MM 그러면 두 자리로 나타내줘요. 01, 02, 03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MMM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 January, December 이렇게 세 글자로 나타내줍니다. MM은 세 글자니까. 근데 MMMM 그럼 풀네임으로 나타내줘요. January, J-A-N-U-A-R-I 전부 다 나타내죠. December 풀네임으로 다 나타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을 day인데 한 글자로 나타내는 거고 DD 그럼 두 글자로 나타내줘요. 그 다음에 DDD 그러면 이제 유일 Sunday Saturday 세 글자씩 나타내주는 거고 DDDD 그러면은 플레임으로 나타내줘요. SUNTAY SAT 그 set 그 Saturday 그럼 SATURTAY 플레임으로. 그 다음에 AAA는요 우리나라 그 월에서 일로 이렇게 한 글자로 표시해줘요.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겠죠. 그 다음에 A 네 개 주게 되면은 플레임으로 월요일 월요일 네 일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타냅니다. 또 월요일 그러니까 또 이상하죠. 자 그래서 그 날짜 소식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셔야 되고 날짜 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줬을 때 컨트롤 1번 누르고 여기죠. 지금 만약에 날짜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보죠. 여기서 지금 YYY 연도 네 글자 그죠? 그 다음에 MN 그러면은 두 글자로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되면 1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실무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저기 한국 사람이니까 A를 주게 되면 목요일 이렇게 나타내죠. 하나 더 주면 목요일 이렇게 나타내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보통 이렇게 나타내죠. 여러분들 이거 실무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실무에서 우리는 이제 영어로 나타내기보다는 한글로 나타내기 때문에 자 날짜 소식에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YY 연도 두 글자 월 한 글자 일 한 글자 됐죠? 그 다음에 YYY 네 개 그러면 연도 네 글자고 MMN 그러면 이제 MAR 이렇게 세 개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 요 같은 경우도 몇 월 그 원 열 연 월 일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세 글자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YYYY MMDD 이렇게 줬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맨 뒤에 있는 데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1901-10으로 나타내죠. 생략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하실 거는 M코드라는 거 H 또는 HH 코드 바로 다음이나 SS 코드 second 코드 바로 전에 M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월 대신 분이 표시된다.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M이라는 게 이제 month일 수도 있고 minute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분이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좀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소식 가겠습니다. 시간 소식 같은 경우는 H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0에서 23 HH 그러면 00에서 23 두 글자 분도 마찬가지죠. M 0에서 59 MM 그러면 00에서 59 초도 마찬가지죠. S 그럼 0에서 59초고 SS 그럼 00초에서 59도 59초고 됐죠? 그 다음에 오전 오후는 AM PM 다 줄 수 있고요. 요 AP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는데 한 글자씩 주는 건 옛날에 2003에서 됐었어요. 2007에서는 안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경과시간 경과한 시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줘요. 경과한 분 대괄호 MM 그 다음에 경과한 초 대괄호 SS 대괄호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소를 그러니까 초를 소수로 나타낼 때는 SS.00 이렇게 초를 소수로 나타내주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뭐 맞다 틀리다 시험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시간 소식 얘 같은 경우도 10:10 그 다음에 이제 HH MM SS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전에 이 부분이죠. 시간 분 10시 10분 그 다음에 초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00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13:30 이렇게 나타냈을 때 HMM 그러면 H 한 글자니까 1시 그래서 MM은 두 글자니까 30 나타내주면서 PM 됐죠? 그 다음에 0.5 한 다음에 HH:MM 적용하면 12시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식 코드 특징 알고 계시고요. 얘 가지고 간단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문자열 소식 가겠습니다. 문자열 소식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부분들이죠. 별표 뒤에 문자를 셀 너비만큼 채워서 나타나게 한다.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에스터리스크 그 다음에 뭘 줬어요? 0을 줬죠. 그렇게 되면 0이 채워서 온다는 얘기죠. 아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는 우리가 별표 뒤에 별표를 채워봤었고 또 N% 채우는 예로 했었죠. 이번에는 0을 채우는 경우죠. 이렇게 해서 0이 채워지는 경우고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네, 기타까지 해서 핵 높임의 열너비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골뱅이닷컴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 문자 뒤에 특정 문자를 함께 나타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영진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셀 소식 들어가서 골뱅이닷컴 그러면 영진닷컴이 저절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다음 여기 볼까요? 셀 소식에 공백 추가인데 그 입력한 숫자 오른쪽 끝에서 하나의 공백을 삽입하려면 여기에요. 샵 콤마 샵샵 0 그다음에 언더 그죠? 언더 그다음에 이렇게 대시 하나를 주게 되면 입력한 숫자 오른쪽 끝에 하나의 공백을 삽입해줘요. 그거 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조금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자, 골뱅이닷컴은 좀 한번 보러 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국민 하나 그죠? 우리 공통점은요 은행이죠. 셀 소식 와서 사용자 지정에 와서 골뱅이 은행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러면 은행이라는 게 저절로 붙는다라는 거예요. 됐죠? 네, 골뱅이 됐고. 자, 기타 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그 숫자 한자 숫자 한자 가진 자 숫자 한글 이거 배웠었어요. 그죠? 이건데 그 DBNUM1, DBNUM2, DBNUM4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 후에 같은 결과가 나타낸다. 뭐냐면 아까 1, 2, 3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DBNUM1을 지정하게 되면 우리 숫자 한자 이거 있죠? 이와 같은 결과가 되고요. DBNUM2 그러면은 숫자 한자 가진 자 이거 횟수가 많은 거. 그 다음에 DBNUM3 그러면은 그 기타 형식 우리 그 셀 소식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DBNUM3 주게 되면 이렇게 나타내죠. 별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DBNUM4 숫자 한글 이렇게요. 됐나요? 그러니까 DB1234 한번 직접 한번 보시면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 1, 2, 3이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와서 지우고 일단 대괄호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DB NUM 1 가로 닫고 이렇게 되면 위에 지금 보기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DB NUM 1 주니까 이렇게 변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2 주겠습니다. 2 주니까요 가진 자 그죠? 3 그 다음에 4 123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됐나요? 자,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변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강의해 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적으로 많이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시험 문제선 잘 다룬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핵 높이 및 열 너비 어렵지 않죠? 가벼운 마음으로 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